자, 부산의 온천 포장센터 여기로 한번 와봤습니다. 집들이 문어가 집들이 다 달라요. 자, 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. 일단 문어를 시켰고요. 아, 부산 하면 또 대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? 아, 대선. 오우야. 자, 일단 예, 방울토마토, 그 다음 무, 여기 기본맛 넣어주고, 안주들 중에 문어, 문어를 시켰고요. 오, 이거 마늘, 소금장. 장 다른 거 필요 없지. 이건 최고지. 아. 됐어. 야. 뭐 꼬막도 돼요? 네, 꼬막도 주세요. 자, 이런 분위기는 제가 처음 봐요. 이렇게 안쪽에 집들이 다 따로 이렇게 있는 거. 아, 자, 에이, 가자. 아우. 아우, 술은 확실히 분위기로 먹는다니까? 아, 대선 진짜 오랜만에 먹어보네. 아, 아, 아. 오우야, 이거 진짜 맛있다. 아. 꼬막도 하나 시켰어요. 이것저것 좀 맛 좀 많이 봐야지. 맞아. 문어. 야, 맛있는 김치. 아. 내가 싫어하는 말고 이거 술은 맛으로도 먹고 컨디션으로도 먹지만 확실히 그날의 어떤 분위기, 그날의 어떤 기분, 아,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. 가자. 아우. 아. 이거 저 주시는 거예요? 어우, 감사합니다. 어우, 진짜 서비스 주셨어요. 야. 자. 어우. 지금 꼬막까지 시켰거든요. 야, 이거 달걀말이 또 서비스로 주셨네. 오. 부산의 정이 느껴지네, 또. 아, 이 서비스 안에 또. 제가 무슨 유튜버로 서비스를 주신 게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, 처음에 촬영은 그냥 물어보니까, 어, 촬영은 해도 되는데, 유튜브 하나 아시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예, 그러니까, 에이, 그런 거 하지 마라. 야, 뭐 촬영은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. 자. 잔 살짝 올려서, 오. 으이, 가자.
아우. 아우. 야, 벌써 꼬막도 좀 맛이 좀 들었네. 서비스로 주신 달걀말이.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술이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. 보니까 분위기가 뭔가 얀조 하나에 소주 한 두 병 정도 해가지고 하루에 좀 고단함을 좀 풀고 간다? 이런 느낌으로 오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아, 이거 맥주 하나 더 주세요. 테라. 테라 하나 더 주세요. 테라. 네. 수아서. 아우. 일하고 있어. 일하고 있어. 반찬도 그렇고 안주 스킬들이 이모님의 오랜 어떤 경력이 딱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. 막 화려함은 아니지만 아우, 이 소스나 이런 거 없대가지고 굉장히 맛있었습니다. 가자. 꼬막을 몇 개 모아서 한 3개 정도. 자. 샤. 잔치가 샤. 에이. 사사. 어? 해산 하나 하고요. 테라 하나 주세요. 아이고. 아, 감사합니다. 대선 하나, 테라 하나 더 주세요. 원래 제가 술 마시는 걸로 유튜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촬영 한 시간 정도 조금 되고 있는데 예. 소주 3병째, 맥주 4병째 가고 있으니까 이모님이 살짝 좀 놀리셨어요. 그래가지고 똑같네. 여기 오는 손님 중에 하나 그런 사람 있어. 아, 그래요? 아. 근데 걔는 유튜버는 애가 아니고 아~ 저기 그냥 일반인인데 걔는 진짜 신기해. 지금 총각처럼 그렇게 먹어 오면은. 근데
요새는 안 보이네. 아. 대선하고 테라 하나만 더 주세요. 아우. 와 대박 진짜 오늘 대박이다 진짜 어우 본인 확실히 진짜 여러분들 술은 진짜 분위기로 먹는 거예요. 와 요거 말고 이제 부산에서 또 다른 컨텐츠 한 두 개 정도 더 찍을 건데 아, 오늘을 못 잊겠다. 어 진짜 오늘 술 분위기로 먹는다는 게 어우 대박이다 진짜 어우 자자 아 어우 취한다. 자 부산을 시작으로 이제 여기 시작으로 다음 영상들도 재밌는 것도 많이 올라올 겁니다. 기대해 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.